안녕하세요, 불총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설명란 아래 보시면은 구글 드라이브 링크가 있으니 악보를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악보는 연주 악보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멜로디만 단음으로 나와있는 멜로디 단음 타브 악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은 대부분 이제 이 요약된 악보를 가지고 꾸며서 연주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먼저 우쿠렐레로 배우는 생활연주 꿀팁 7부작짜리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그 영상 또한 이제 링크로 아래에 적어놨으니까 더 자세한 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왼손의 역할이라고 해서 멜로디에 코드와음 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이제 짝대기 있죠. 악보마다 보시면은 짝대기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마디 코드와음을 붙일 겁니다. 요 안에서 규칙이 이제 저는 항상 코드 옆에 운지를 1번 주부터 F코드면은 0102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멜로디에 박자 들어가는 데마다 붙여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멜로디마다 코드화음 넣으면 너무 귀찮아요, 쓰기가. 그래서 좀 요약해서 쓸 건데, 보시면 이 멜로디, 저는 마디의 첫 번째 박자, 그리고 보통은 가운데 박자, 또는 코드가 새로 바뀌는 박자마다 써줘요. 근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박자라서 이제 이렇게 생긴 음표가 한 마디 안에 3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4분 음표가 3개 있어서 4분의 3 박자. 그래갖고 요거를 반땡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곡 같은 경우에 2분 음표 하나 있고 8분 음표 2개 아니면은 2분 음표 하나에 4분 음표 하나 조합이라서 저는 첫 번째 박자, 그리고 여유가 되면은 세 번째 박자에다가 화음을 써줄 겁니다. 이거를 쓰는 방법은 멜로디 자리 빼고 코드화음 그대로 쓰고 그냥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규칙 하나가 더 붙는데, 보시면 제가 1번 줄에 안 썼죠, 아무것도. 왜 안 썼냐면은 만약에 멜로디가 여기 있다, 2번 줄이에요. 그런데 1번 줄에 멜로디 쓰면은 뭐 이런 위치에 대해서 직접 쳐보면은 멜로디가 코드음에 묻혀서 안 들릴 거예요. 예제 연주 한번 들어보고요. 한 줄 쭉 쳐봤는데 아마 안 들렸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는 그냥 무조건 멜로디보다 고음인 화음은 절대 안 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이지 치는 분들도 이제 여기 4번 줄 어떡하냐, 2, 3번 줄보다 고음인데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그냥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칩니다. 그대로 로우지든 하이지든 4번 줄 멜로디가 4번 줄에 몰려있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칩니다. 그냥 이 과정을 곡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반복하겠습니다. 예, 여기 썼고, 예, 두 번째 막 F7은 0, 1, 3, 2 또는 3, 1, 3인데 여기 멜로디가 0, 1번 줄 0번 프렛이니까 그냥 1, 3, 2 써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좀 보다 보면은 잡기가 어려운 코드가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써주는 거지 어려우면 안 쳐도 됩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는 겸 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건. 다음 1, 1, 2, 3 2, 3, 1번 줄 안 쓰고 A마이너
000이 두 번째 줄 D 마이너 0122 1번 줄 안 쓰고 여긴 1번 줄도 멜로디가 있어서 나머지 채워주고요. 다음 G7 120 이게 제가 컷 편집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따라서 같이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부러 여유 있게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C++4 100 그리고 여기도 뭐 자리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거 보고 그냥 쳐도 돼요. 예. 네, C7 네, 초점이 나갔네요. 어느 순간 네. C7 1000 000 만약에 여기 멜로디가 3번 줄에 있어요. 그러면은 C7인데 운지는 달라도 구성은 비슷해요. 이게 타부악보가 이제 화성악 몰라도 칠 수 있는 반면에 진짜 모르고 그냥 타부만 치면은 이게 음악적인 개념이 아직 안 서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그냥 외워야 돼 갖고 요령 없이 외우면은 되게 힘듭니다. 이게 갖고 그냥 여기 같은 운지 아니자 다른 운지에 뭐 비슷한 구성 코드는 같은데 운지는 다르고 이런 거 있어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예, 세 번째 박자 F7 132 B플랫 1123 그리고 제가 대본 없이 하는 거라서 말이 좀 많이 꼬입니다. 이거는 많이 하다 보면 늘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시간 좀 가지고 나아지겠지 이러면서 하고 있어서 좀 혀가 짧다 발음이 좀 이상하다 해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21 122 B플랫 메이저 7 이 M7이 뭐 코드가 0123 이거예요. 원래 B플랫은 1123이죠. 화성적으로 보면은 이 메이저 7의 역할이 요 음이에요. B플랫의 메이저 7에서 B플랫의 7음 해서 라 건데 그냥 이런 음을 쳐보면은 따뜻한 느낌이 들고 요 B플랫 그대로 치면은 딱 정석적인 느낌이 된다 뭐 이런 거긴 한데 어려우면 치고 안 어려우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C7 10 화성악이 되게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영역이라서 전공한 분들 아닌 이상은 저도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썼는데 악보를 제공한 걸 보면은 여기 1페이지 마지막 장 보시면은 여기 G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전에는 F키예요. 전에 하던 거는 그래서 일단 그냥 F키로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는 G키라서 G로 안 넘어갈 거 아니면은 그냥 여기 보이시는 자 파랑색으로 여기 F키 여기까지만 그냥 계속 반복해서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악보가 너무 짧아서 G키랑 C키 연습용으로 다 쓴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보 제가 연주 영상에서 이제 오른손의 역할을 해서 멜로디와 반주 넣는 거 알려드렸는데 이거 개념은 간단해요. 미리 언급은 했지만 그냥 박자 쪼개기입니다. 멜로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빈 여백이 있죠. 여기 어떻게 채우냐 그냥 요거 멜로디 치고 다음에 할 거 없으면은 4번 줄 치고 또 빈칸이 또 많다 그러면은 뭐 저는 치고 4-3 2번 줄 아니면은 4-4-4 이런 식으로 뭐 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아니면은 아예 안 쳐주던가 쉬던가 예, 그 개념입니다.
이게 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이게 이분음표가 4번 쪽에서 이 8분음표처럼 1, 2, 3, 4 2박자가 아니라 2분음표 치고 여기 4분음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 치셔도 됩니다. 예, 그 개념이에요. 오른손은. 예, 그럼 제가 다음 거 G키도 일단은 박자는 화음은 써드릴게요. G 2, 3, 2, 0 0 3, 2, 0 무조건 저는 어려우면 안 치고 쉬우면 치자주의라서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C코드 여기는 그냥 번외라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Bm 4 4 예, 그리고 다음 장 다음 장 Em 연주 레슨 영상을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 편이라서 좀 그냥 이번에 기회 돼서 양산형으로 저도 되게 편하게 만들고 보는 분들도 편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보시기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딴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D7 여기에 뭐 5 2, 2, 2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D7은 원래 3 2 2 또는 5 5 6 5 자주 쓰는 코드만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채우면 돼요. 잡기 쉬운 거, 소리 예쁜 거. 아, 요것도 있다. 02 02 예. 두 번째 줄 G코드 5320, 5320 이거 되게 소리 좋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우쿠렐레 운지입니다. G7 2120 C코드 3000 A7 이게 유튜브 보면은 이제 10분만 지나가도 영상이 10분만 지나가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끄는데 제가 줄이고는 싶은데 이게 줄이면 또 내용이 요약되고 너무 빠른 느낌이 나서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길어져도 예,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의견 내주시면은 다 읽어보고 적극 검토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코드 G코드 예, G코드는 여기까지예요. 요음은 또 제가 세 번째로 C키 C키용 멜로디 조음김이라고 하는데 노래방에서 음정 타협하는 그런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 C키도 써드릴게요. C키는 이제 보시면은 멜로디가 엄청 높아져요. 음이 이거 노래도 부르려고 그러면 성악가 하나나 뭐 보컬리스트 한 분 데려가다가 해야 돼 갖고요. 대신 장점은 아까 하이지 아이고 이게 이 튜닝이 빛을 발합니다. 왜냐면 낮은 음이었고 멜로디도 1번 줄에 놀고 하기 때문에 하이지 그리고 4번 줄 여기 4번 줄이 높은 소리예요. 그래서 막 스트로크로 이 곡에는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스트로크로 후려도 되게 괜찮은 키입니다. 이 곡에 한해서는. 근데 곡 내용이 워낙 경건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아르페지오 위주로 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권장합니다. 아무튼 C코드라서 하이지에 유리한 게 아니라 이 곡은 C코드로 가다 보니까 멜로디가 높아져서 하이지로 치기에 유리한 겁니다. 뭐 로우지 저음되는 걸로 치어도 상관없는데 예. 아무튼 계속 강조하는 건 하이지가 이제 요거 4번 줄 음이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베이스가 되니까 되게 잘 어울릴 거라 생각됩니다. 안 쳐봐도 이 정도는 뭐 견적이 나와요. 딱
우쿠델레가 하이지의 경우 G 코드, C 코드, F 코드에 워낙 최적화된 악기인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7. 얘는 7565. 이 7은 D7이랑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5565에 그냥 멜로디만 바꾼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멜로디 첫박은, 마디의 첫박은 무조건 쳐도 되는데 이런 나중에 있는 거 화음 칠라다가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G 서스포 멜로디 온지 1번 줄 8번 플랫이면은 10 그리고 8 6이 될 것 같아서 예, 10 8 7 7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 잡기 힘들면 0 잡아주셔도 돼요. 음이 뭐 G 코드에 속해 있는 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G 7 원래 8 이 바레 코드 7 7 7 7 7 7 10 00 C 코드는 뭐 하이 코드라도 하이지 덕분에 이렇게 10 00 쳐도 괜찮습니다. 로우지는 조금 안 어울릴 텐데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자 2번 줄 12번 플랫 막 해서 했는데 이거보다는 7 1번 줄 7번 플랫 1번 줄 7번 플랫 추천합니다. 같은 음이지만 다른 운지예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3343 43 또는 1000 뭐 이런 거 그리고 F 코드 0102 D7 3222 이게 0202도 있는데 322 이게 3이라는 숫자가 7음 D의 7음에 해당돼서 일단 이렇게 추천은 해드릴게요. 120 20 20 네. 마지막 Am 0002 002 89 F 메이저 7 얘는 딱 멜로디가 1번 줄 7번 플랫이 F 메이저 7 음과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바레 코드로 잡아줄게요. 편하게 이 운지도 소리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G7 옛날부터 우쿠렐레를 치던 연주자들이 요런 운지를 요런 운지 잘 사용하더라고요. 3000 네, 마지막도 C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예. 부족한 점 피드백 해주시면 적극 검토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